그대로 넣습니다. 흔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몇 개 훔쳐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옥사부 TV 여기옥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가정요리의 전문가, 예, 양정수 기능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맛있는 요리 제가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집에서 만드는 닭불고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닭불고기. 그냥 집에서 미리 그냥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그러면 재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요. 닭 다리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향신야채를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양파, 당근, 샐러리 이렇게 제일 조합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샐러리가 없으실 경우에는 굳이 쓰지 마시고 네, 대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이렇게 조합이어서 여기다가 마늘, 월계수, 잎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기 옆에 곁들이는 야채로는 이제 탄수화물 제일 좋아하시는 게 고구마. 왜냐면 이제 GI 지수가 제일 낮다고 해서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고구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가 또 식이섬유가 되게 많고 포만감을 되게 높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도움은 많이 안 되겠지만 네. 정신적으로 도움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네, 야채를 구성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도마가 지저분하기 전에 먼저 야채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월계수잎을 꼭 넣는데요. 네, 비닐을 딱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월계수잎을 이렇게 다 집어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 이제 아, 도마가 이제 근데 칼이 큰데 괜찮으시죠? 어,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이게 무섭네. 네. 그냥 해야죠. 뭐 어떡해요. 네. 뭐 기능장이니까 뭐. 동양식, 서양식 다 마스터 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저 중식도 진짜 오랫동안 배웠고, 네, 중식도 네.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뭐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하시죠. 오, 벌써 네. 칼질이. 네, 네 그쵸? 네. 아무래도 중식을. 네, 제가. 기능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양파, 당근, 샐러리를 마늘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네네. 네, 집어넣고요. 닭을 손질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닭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어. 아, 네네네. 그대로 넣습니다. 그대로 그냥 넣어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야채 이렇게 넣어주시고, 닭고기 넣어주시고, 네, 그러신 다음에 바로 양념을 투하하면 됩니다. 아, 양념을? 네. 아무래도 직장생활 25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액면상으로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25년이나 됐어요. 네, 직장생활 아, 네. 25년 경력에. 밥 해먹기 너무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저랑 예. 비슷한. 진짜요? 나는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것만 좋아하는데. 아, 예. 진짜요? 예. 설탕부터 먼저 넣어주시면 네. 좋아요. 예, 설탕을 골고루, 예, 간장에 반 네. 넣어주시고요. 설탕이 조금 해서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따로 들어갔어요. 연육제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연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청주부터 청주나 네. 여기 술은 뭐 쓰시나요? 저는 그냥 청주 써요. 아, 네. 네. 청주 쓰시면 좋고요. 소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장. 간장을 네. 네, 저 두 큰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저가 조금 작으니까 네, 네. 세 큰술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넣고 이거 섞어주나요? 네네. 섞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좀 부드러워지려면 기름을 넣어야지. 아, 그렇죠.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식용유라도 한 큰술 넣을까요? 그럼요. 콩기름? 네, 네. 콩기름. 한 큰술. 네, 한 큰술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가 딱 3개가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물을 살짝 네, 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기름을 살짝만. 네. 살짝 넣습니다. 살짝만. 한 큰술도 안 되게. 아. 어, 기름 이제 해서 하얀 연기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워보도록 할게요. 식소리 나시죠? 네. 네. 나 같으면 그냥 기름 더 넣고 불 세게 피고 확 볶아먹고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칼로리 높으시면 안 돼요. 칼로리 높고 진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돈가스를 먹으러 갔거든요.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그 밑에 양배추가 하나 까짓 깔린 거에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양배추를 많이 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원가 가서 아 진짜요?
그렇죠. 원가가 싸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가격이 한 5배 올라야죠. 그래가지고 와 이게 영양학적으로 진짜 이게 일리가 있구나. 다이어트 정말 되게 좋은 거였는데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튀김을 그렇죠. 많이 먹지 않고 이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시네요. 완전 100% 긍정이에요. 보통 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이거 뭐야 고기는 안 주고 양배추만 줘 막 이러는데 야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거구나. 돈가스 먹으면서 돈가스 먹으면서 그래서 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채 써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니 시간이 써는 거 하실 줄 아세요? 그 써면 되죠. 오와 완전 맛있어 보이네. 갈색이 날 때까지만 살짝 구워주시면 돼요. 어? 네. 끝. 이렇게 아, 네. 양배추는 구워서 담아놨습니다. 네. 고구마 하나 올려놓을까요? 네, 고구마 아주 지금 전자레인지 돌려서 네. 네, 딱 예쁘게 이거 전자레인지 네. 5분 돌렸어요. 네, 전자레인지 딱 5분 돌려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먹겠습니다. 팍팍하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요? 왜냐면 식구가 3명이기 때문에 딱 하나 고구마 한 개로 3 거의 3대 식구 딱 한 개씩 탄수화물 하나씩 예, 주셔서 이제 닭고기만 구우면 되는데 닭고기는 아까 우리 그 양정수 조리장님이 기능장님이 이걸 재워놓은 건데 원래는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놔야지 간이 잘 뱉어 마시는데 네, 오늘은 그냥 바로 하는 거니까 약 1시간 정도 재워놨어요. 이거를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은 브루스타로 네 약한 걸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센 불로 구워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색깔이 네. 껍질 쪽이 갈색이 나게 구워주셔야 돼서 예 약간 센 불에서 그러면 팬을 좀 가열해야 되겠네요. 네, 달궈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름은 적당량만. 네. 적당량. 그래서 고기가 칙 소리 나는 그 온도에서 네. 얘를 구워주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닭고기를 좀 잘라서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그죠? 그쵸. 닭고기 잘라서 구우면 빨리 익어요. 아, 네. 자르면, 모양은 그쵸? 예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자, 열이 올라오죠. 열이 올라오면 네. 커피숍부터 네. 불 드릴게요. 네. 네, 고기를 딱 넣고서 막 흔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푹 달리는 거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건드리지 그대로. 말아주세요. 네, 건드리지 마시고 살짝 이불 한번 살짝 이렇게 이불이 잘 따뜻한가 뭐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에만 한번 들어서 색깔이 났나 안 났나? 네,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정도 확인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더 이쁘게 났네요. 네. 색깔도 네. 예쁘죠. 예쁘게 났으면 이제 이때 이 야채를 간장을 풀어 넣으셔야 돼요. 간장 국물 넣으면 약간 물기가 많이 생기고요, 잘 타요. 이제부터 이제 뚜껑을 닫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한 불에다가 이제. 조리듯이 익히면 되겠네요. 네, 조리듯이 익히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육즙 빼고요. 네. 네. 그래서 도마에 넣고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마에 잘 잘랐네. 자르기 무섭다.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아, 네. 가위로 아까 가위가 싫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잘라야 되죠? 그쵸. 아, 네. 보조니까. 네,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반을 네. 네. 자르고. 이게 자르는데 군침이 흐르네요. 약간 비스듬히. 네, 비스듬히 네. 해야 껍질. 껍질. 아깝다. 네, 살려주세요. 네, 네. 갈색 나게. 그래서 뜨거우시죠? 잡을만해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는데? 네 하나면 충분하겠어요. 짠! 그리고 얘도 자를까요? 네. 얘는 굳이 비스듬히 안 자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일자로 그냥. 워낙 크니까. 네. 네. 그런데 얘를 잘랐습니다. 잘랐는데요. 네. 얘 지금 접시에다가 두 개 안 올라가거든요. 두 개 올라가. 올리면 되죠. 두 개 올라가. 올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개. 네. 하겠습니다. 네 푸짐하네요. 자 이래서. 제목이 뭐죠? 닭불고기요. 간단한 닭불고기. 아, 완전히 간단하네요. 네, 이게 재워놓고 굽기만 하면 되니까. 네.
닭불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후라이팬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집에 사실 오븐도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뭐죠? 이렇게 큰 거. 큰 게 뭐죠? 제가 그게 기억이 에어프라이기? 안 나네요. 네, 맞아요.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네네. 네,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주셔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훨씬 더 쉽죠. 네, 훨씬 쉽죠. 팬에 오랫동안 굽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시간만 딱 맞춰놓고 오븐 딱 네, 하면 되니까. 맞아요. 네. 네네네. 집에 뭐 보통 오븐도 많이 있고 에어프라이기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돼요. 자, 맛있는 닭불고기. 와. 진짜 양배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어? 저부터.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운 양배추. 먼저. 네. 한 입. 양배추도 제가 몰래 아까 몇 개 훔쳐 먹었거든요. 훔쳐 먹었다고 그랬고. 주워 먹었죠. 예, 맛있더라고요. 닭고기. 딱 먼저 양배추를 먼저 드셔야 돼요. 먹었어요. 그래야 약간 단맛이 딱 돌면서 그런 후에 닭고기를 먹으면. 맞구나. 맛있어요. 우와. 제가 이제 샐러드 오일에다가 이렇게 재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닭불고기니까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기름 사용해 주시면. 아,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 얘기하는 동안. 다 넣을까요? 고구마 드셔야 되는데. 고구마 아까 전에 다 먹었어요. 고구마 두고. 껍질째 드시는구나. 맛있죠? 아, 큰 거는 껍질, 큰 거는 껍질 두껍잖아요. 작은 거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 닭불고기. 아, 진짜 만들기는 어렵지 않네요. 양념만 재워놓고. 뭐, 가미시는 되게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그쵸? 그죠? 네. 그래서 구워, 재워놓고 살짝 굽거나,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팬에 굽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이런 닭불고기. 어렵지 않으니까 뭐 가족들이 해도 되고 자기 혼자 먹을 때도 재워놓고 탁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한번 만들어서 따라보시고 거기다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나요? 네, 댓글 많이 달죠. 기본적으로 한 150개 나와요. 네. 150개요? 그럼 답장을 또 한 또 그렇게 하죠. 답장 해주셔야 돼요. 네. 완전. 네. 또 궁금한 사항 네, 물어보시면 또 저희가 댓글도 대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네. 네, 맞아요. 가정 요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네. 네, 막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약간 생각보다 많은 거를 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 자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